식당에서 점심은 같이 먹고 싶습니까? 네, 안 합시. 어젠 수업들은 어땠어요? 오늘 아침에는 수학과 물리 수업이 있었어요. 재미없고 어려웠어요. 아나 씨는 오늘 아침에 수업 있었어요? 네, 한국어 수업이 있었어요. 재미있고 쉬웠어요. 오늘 학교 끝난 다음에 뭘 할 거예요? 네, 마지막 수업 끝난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수학 공부할 거예요. 네, 저도 수업 시험이 금요일에 있어요. 이번 주에 시험이 너무 많아요. 네, 여기에 음식에 종류가 많이 있어요. 네, 김치, 피넛버터, 빵, 커피, 잼, 밥과 사탕들이 있어요. 뭘 살 거예요? 나는 피넛버터와 빵과 잼을 사서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아나 씨는 뭘 살 거예요? 나는 김치와 밥을 살 거예요. 아나 씨는 어디에 있어요? 아나 씨 뒤에 앉아 있어요. 아, 보여요. 여기 앉으세요. 이 밥 하고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제 샌드위치도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잘 골랐어요. 이번 주에 수학 시험밖에 없어요? 아니요, 한국어 시험도 있어요. 저도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네. 네, 단어 시험이 있어요. 도서관이 영어로 뭐예요? Library. 가방이 영어로 뭐예요? 모르겠어요. 백이에요. 아, 맞아요. 수업이 뭐예요? 아이고, 지금 제 물리 수업이 늦었어요. 수업 끝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씨, 제 물병을 잃어버렸어요? 학교 식당에 둔 거 아닐까요? 몰라요. 그럼 학교 식당에 가서 봅시다. 식탁이 있어요? 아니요, 여기에 없어요. 그럼 식탁 밑에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에도 없어요. 그럼 가게에 둔 거 아닐까요? 그럼 가게에 갑시다. 네. 여기에도 제 물병이 없어요. 그럼 저는 음식을 살 거예요. 빵과 땅콩 버터와 김치를 살 거예요. 이 피넛 버터가 얼마죠? 3불이에요. 이 김치는 얼마죠? 4불이에요. 그럼 저는 이 계란을 살 거예요. 우리 한국어 시험이 언제인가요? 몰라요. 제 휴대폰에서 찾아볼게요. 네? 여기에 내 물병이 있다. 아, 좋았어요. 한국어 시험이 내일이에요. 그럼 같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합시다.